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이사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의왕역 인근 초평 월암 3동 지역 일원 약 221만 4천 제곱미터, 67만 평의 계획 인구 3만 2천 명, 1만 4천 원을 사람, 자연, 일자리가 생생하는 통합형 도시로 조성,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동안 16만 의왕 시민이 간절한 염원이었던 GTX-C 의왕역 정차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의왕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복합환승센터로 추진됨에 따라 강남을 20분대에 접근할 수 있는 획기적 교통망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시는 수도권 서남부 주요 교통요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에 따른 영향과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개발 제한구역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께는 안정적으로 지역에 재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친환경 교통수단과 생태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의왕 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사업지구 내외 도로 신설, 확장 및 스마트 교통수단, BRT 도입으로 광역교통 접근성과 도로 통행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부곡고천 청계동을 연결하는 과칭 의왕 도시 우회 도로를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으로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의왕 오매기 지구 개발 및 부곡동에서 청계동까지 이어지는 지역 간 광역 도로 신설이 가능하고, 입주 중인 의왕 테크노파크와 현재 진행 중인 의왕 제2테크노파크, 초평 월암지구 내 자족시설의 우수기업 유치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의왕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친환경 뉴딜 사업의 주요 거점 도시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 것이며,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희망찬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에 교육문화, 친환경 교육 등의 인프라 확충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이제 의왕시는 수도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최적의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 첨단 시대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미래형 자족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온심을 쏟겠습니다. 오늘의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모두가 소외 없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